천국 가면 저도 물어보고 싶은 게 참 많아요. 예. 하나님 왜 꼭 교통사고여야 했습니까? 아. 왜 꼭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시면서 당신의 도구로 씁니까? 그런데 이런 질문이 있어야 예. 질문이 있어야 그분께 더 다가가는 것 같아요. 예. 안녕하세요. 새롭게 어서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환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요.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한 사람 덕분에 지금의 삶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시는 분입니다. 네. 매 순간 만났던 그 귀한 한 사람, 이제는 그 한 사람을 위한 학교를 운영하시고 계십니다. 네. 생명샘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자 또 달꿈 예술학교 교장 선생님이신 류한숙 목사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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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목사님 굉장히 어려 보이시는 건지 젊어 보이시는 건지 어리신지 네. 나이를 이렇게 가늠할 네. 수가 없는데 아무튼 네. 학생 같으시네요. 맞아요,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한 거죠. 아, 그럼요. 네. 지금 생명샘교회 네. 담임 목회하고 계시고 아까 오프닝에 소개한 것처럼 달콤 예술학교를 운영하고 계신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보통 학교는 학생들이 많아야 하는데 그 달콤 예술학교는 학생이 한 명이라고요? 한 네. 명? 그 한 명을 네. 위한 학교예요? 네네 맞습니다. 어떤 학교죠? 이제 저희가 뭔가 한 명을 원래 생각하고 한 건 아닌데요. 네네. 어쩌다 보니까 한 명이 계속 주어졌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대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네. 그게 저희 학교의 비전이 됐고요.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하나를 위한 모두라는 이제 슬로건으로 예. 한 명을 위한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네. 달꿈이란 뜻은 뭐 다리 꾸는 꿈 뭐 이런 건가요? 그런 의미도 좀 있고요. 예, 예. 중의적인 의미긴 하지만 그런 의미도 있고 예. 원래는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예. 12살 된 어린 소녀가 있습니다. 예. 그 소녀가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얘는 죽었다고. 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이 가겠다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오지 말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장벽을 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소녀의 손을 잡고 얘는 자는 거지 죽은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해석이 달랐고요. 판단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던 말이 우리가 보는 것들이 좀 판단을 너무 많이 하는데 예수님의 판단은 좀 우리랑 결이 다르구나. 근데 이 땅에도 보니까 죽은 것 같은 아이들, 우리가 죽었다고 말하는 아이들, 너는 성실하지 않아서 안 되고 성적이 안 되니까 안 되고 뭐 이렇게 판단한 아이들이 너무 많았고요. 네, 그 아이를 위해서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12살 된 어린 소녀에게 하셨던 말씀이었는데요. 달리다 곰이었습니다. 아, 네. 달리다 곰 일어나. 네, 네 일어나라 소녀라 말이었고요. 이걸 저희가 줄여서 달꿈이라고 했고 예. 그 안에는 이제 달이 모양을 좀 변화시키잖아요. 예. 때로는 반달이었다가 때로는 초승달이었다가 하지만 끊임없이 하나의 존재로서 어둠을 밝혀주는 것처럼 예. 좀 예수님과 닮았다 싶었고요. 예. 그래서 저희 학교도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좀 빛이 되어주는 통로가 되어주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런 뜻이군요. 한 사람을 위한 학교, 아, 어떨지 궁금한데 아까 오프닝에 소개한 것처럼 목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존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순간을 모면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해주셨는데 그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다섯 살 때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목사님께 다섯 살 때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보내주셨나요? 사실 다섯 살 이전의 삶과 네. 이후의 삶이 저는 좀 달랐었던 것 같은데요. 네. 다섯 살 이전에 제가 하나님을 믿은 건 아니고 교회를 다녔어요. 네. 누나들 따라서 이제 교회에 놀러 다녔던 것 같은데요. 네, 네. 제가 다섯 살에는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 사촌 누나네 집에 갔다가 예. 그냥 누나를 따라서 놀러를 나갔는데 예. 저는 이제 누나를 놓친 거예요. 네. 그래서 멀리서 누나가 손짓을 하는 걸 보고 쫓아간 것 같은데 네. 옆에 있는 연탄 트럭이 저를 이제 치는 그런 교통사고를 당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예. 그 연탄을 좀 가득 실은 트럭이어서 다섯 살, 만 네 살이니까 예. 아마도 장기가 이제 다 손상이 되고 이제 의식은 전혀 잃었으니까 저의 기억은 없고요. 네. 그 상태에서 제가 이제 병원으로 실려가게 됐습니다. 예, 예. 병원에 갔을 때 이제 저희 삼촌이 계셨던 병원이 경희대학교 병원이었는데 예. 수술실에 이제 모든 과의 의사들이 다 함께 이제 수술을 했지만 피가 너무 복수에 가득 차다 보니까. 떼어낼 수 있는 장기들은 좀 떼어내고 항생제 좀 그냥 담궈놓은 장기들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수술이 조금 이뤄지다 보니 예. 뭔가 시그널이 멈췄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상은 부모님께는 사망했다는 이제 좀 가망이 없고 사망했다라는 선고를 아버지께 이제 전달을 하신 상태였는데 예. 근데 그때 이제 어떤 한 분이 수술하는 그 현장에서 시그널이 멈췄지만 뭔가 움직이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다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천을 덮은 상태에서. 아, 천을 이미 덮었어요? 네네. 근데 다시 이제 이거를 끝까지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예. 이제 깨어났었습니다. 근데 깨어나고 나서부터의 저의 기억은 사실 좀 희미해요. 아, 그렇겠죠. 뭐 이전에 제가 어떠한 그 광경을 봤는지에 대한 기억은 없지만 그때 당시 회복실에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 같은 걸 토대로 봤을 때는 예. 이제 제가 이제 깨어난 거니까 여기 있는 거잖아요. 예, 예, 예. 네네. 근데 그때 이제 깨어나서 처음 한 말이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었고 그때 다섯 살 때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랐었는데 그때 이제 처음 한 말이 그것이다 보니 회복실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조금 하나님을 아셨던 분들은 예. 그 가운데에서 뭐 눈물도 흘리시기도 하고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네네. 놀라셨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확연히 그때부터의 저의 삶이 조금 바뀌기 시작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모두가 다 죽었다고 했던 그 순간에 예. 해보자고 했던 한 분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 현장에 계셨던 것이죠. 물론 이제 다섯 살 때 기억이니까 아무래도 기억이 이제 흐릿할 텐데 좀 이해가 간다는 것이 어떻게 다섯 살 아이가 이렇게 눈 뜨자마자 그러니까요. 무엇을 느꼈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이렇게 외칠 수가 있었을까요? 사실 제가 기억나는 건 그리 많진 않아요. 네네. 그때 그렇지만 딱 한 가지 기억나는 게 그 현장에서의 기억인지 예. 이후의 기억인지 모르겠지만 예. 굉장히 따뜻한 빛과 함께 이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했던 미세한 음성이었는데 예. 그것이 이제 저의 기억 가운데 남아 있지만 수술 때 위에서의 기억인지 아니면 예. 그때부터 계속된 하나님의 음성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게 제 기억 가운데 사라지지 않고. 그로 인해서 제가 사실 좀 삶이 달라지게 됐는데요. 예, 예. 제 옆에서 누가 입원하시게 되면 예. 찾아가서 같이 기도하게 되고 당연히 이제 하나님을 저는 경험했으니까 하나님 만난 게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하나님 안 믿는 건 너무 슬픈 거고. 아니, 다섯 살이잖아요, 근데. 예, 예, 예. 다섯 살인데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슬프고 네. 그런 게 느껴지나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지금 뭘 알고 교회 다니는지도 사실 모르겠거든요. 저희 그러니까. 아이가 어린데. 뭘 몰라요. 혹시 그때 어디 잠깐 네. 천국 갔다 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서 예. 그러니까요. 예. 천국 꼭 이제 뭐 가보고 싶고요. 네. 네. 정확히 기억날 수 있는 건 제가 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네. 감정의 형태였던 것 같은데 네. 뭔가 믿지 않는다고 하면 또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하면 너무 안타깝고 뭔가 슬프고 네 그랬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러고 다니면 아마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근데 아이잖아요. 네, 다섯 살 아이가 그러니까 사실 거부 반응이 거의 없었고요. 그렇겠죠. 네, 귀엽게 봐주시기도 했고 이제 한번 스님에게 또 전도를 이제 했는데 스님에게 강하네. 네, 그러니까 왜냐면 저 스님인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 불교가 뭔지도 몰랐으니까. 근데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하니까 이제 가서 교회 안 다니면 죽는다고 이제 그러니까 스님이 화가 나서 이제 끌고 온 거죠. 끌고 와서 어머니한테 당신 아들 아니냐고 근데 어머니가 아니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라고? 네. 아니라고 하시고 겁나니까 뭔가 겁나니까 근데 이제 그 바로 다음 주에 수요일 예배 때였는데요. 예배 끝나고 나서 복도를 걸어가는데 바닥에 그 교회에서부터 제 병실까지 핏자국이 조금씩 떨어져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가보니까 그 병실 제 침대 위에 스님이 계셨어요. 네. 계시고 각서를 하나 써오셨어요. 가지고 네.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네. 어떤 알 수 없는 남자가 똑같은 얘기를 했다. 너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 네. 그래서 이 아이의 말이 진짜라고 이제부터 믿기로 했다. 거기다 혈서를 쓰시고 혈서를 썼어요? 예예.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저는 그 얘기가 좀 기억이 남고. 야, 이거 무슨 영화 같은 얘기인가요? 굳이 혈서까지 있으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분은 네. 그렇게 완전히 어떤 결단을 한 거죠, 어찌 보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좀 많이 있었던 편이고요. 예. 또 이제 한 친구 같은 경우는 레미 그 뭐죠? 아주 레미콘? 큰 레미콘? 레미콘. 네, 그 트럭에 이제 치여가지고 예. 이제 말을 못하는 또 이제 그런 뭐 사고도 당했었는데. 예. 이제
그냥 그런 영혼들을 볼 때는 너무 안타까웠어요. 하나님 믿으면 살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고통은 있지만 결국엔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숙제이고 과업인데 지금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그때는 안타까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아, 믿어야 되는데 믿으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계속 전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의 어머님도 처음에는 거부하셨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온 가족이 다 같이 교회를 다니게 됐고 나중에 이제 저한테 저희 가족에게 편지를 보내셨는데 손수 그때 이제 이런 표현이 기억에 남아요. 머리털을 다 뽑아서 신발끈을 만들어도 부족할 은혜라는 편지를 써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지금 제천에 사는데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이 있고 아이도 아이는 없어요. 결혼했고 너무 행복한 가정 갖고 뭐 고사리 나물 같은 거 이제 가끔씩 보내주고 지금도 왕래하고 있는 아주 좋은 친구를 또 주님이 주셨어요. 5살 이게 다 5살입니다. 그러니까. 5살부터 7살 사이에서 딱 그러니까요. 사실 7살이라고 해도 사실 굉장히 어린데 상상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 그 전에는 원래 목발을 좀 짚고 다니셨나요? 네네네. 그때도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예예 맞습니다. 그때 사실 그때는 제가 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일단은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리고 너무 기쁘게 휠체어를 타고 전도를 했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배는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꿈을 줬는데 걷게 해주시겠다고 그런 꿈을 줬으니까 나는 걸을 거다. 그래서 신발도 운동화나 다른 친구들이 신는 신발을 신고 싶다. 지금은 제가 이제 이렇게 구두를 신었지만 그때는 못 신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의사들은 이제 얘기를 했었고 어머니도 어떻게 뭐 그런 꿈은 생각도 못 하셨고 제가 그냥 뭐 어리니까 하는 얘기겠지라고만 생각을 하셨지만 마음은 아프시잖아요. 자식이 못 걸으니까요. 근데 그때 물리치료 선생님께서 이제 경희의료원에 새로 들어오신 분이 계셨는데 뭐 알고 하신 얘기인지 모르고 하신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걷는 거 해보자 라고 이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같이 이제 걷는 훈련을 시작을 했고요. 걷기 위해서는 이제 허리에서부터 다리 끝까지 내려오는 쇠로 된 그 브레이스를 착용하고 그 다음에 목발을 착용하고 이제 저는 여기서부터 마비이기 때문에 제가 갈비뼈가 이제 한쪽이 다 없어졌고 신장이나 내장기관들이 좀 많이 손상이 돼서 코르셋이라고 하는 것들을 강하게 압박을 해서 여기서부터 착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일어나서 걷는 훈련을 시작을 했고요. 하루에 한 6시간, 7시간씩 이제 일어나는 훈련, 걷는 훈련, 계단 오르는 훈련 이런 것들을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힘들었을 텐데 그죠? 그거 훈련이. 믿어지실지 모르겠는데 힘들진 않았어요. 그때는 그때는 힘들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꿈이 있었으니까 힘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난 걸을 수 있고 뭔가 이렇게 걸으면 누군가한테 더 다가가서 뭐 전도를 할 수 있는 일도 있으니까 막 그런 꿈들이 되게 컸던 것 같고요. 그때는 그때는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가장 큰 역할은 뭔가 걷는 것도 있고 뭐 낳는 것도 있고 예수님 믿는 뭐 그런 기쁨도 있지만 데살로니가 5장 보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 바로 다음 구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성령님의 역할이었구나. 그래서 그때 어쩌면 저에게 가장 큰 힘든 시간이었지만 성령님의 가장 큰 힘은 저에게 기쁨이 되어주시는 일이었고 그래서 그 힘든 일들을 좀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그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상태도 이렇게 원래는 의학적으로는 원래 안 된다 그랬는데 노력도 하셨고 호전이 좀 되신 거예요? 어떠셨어요 그 이후에? 네, 뭐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휠체어 타고 있고 또 휠체어를 타는 것과 걷는 것에 있어서 뭐 무엇이 더 낫고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이제 하지만 이제 그 걷는 훈련을 통해서 제가 목발을 짚고 걷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도 이제 목발로 다녔고 휠체어는 교실에만 두고 거기서 공부하는 용도로만 사용을 하고 오가는 모든 것들 뭐 여행을 갈 때도 목발을 이용해서 걸어 다니게 됐고요. 그것이 저에게는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그건 뭐 누구나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대단한 것도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고 대학교 때까지 살았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면 초등학교는 어떻게 그냥 일반 학교로 진학을 하셨어요? 네네. 학교 생활이 어땠을지도 불편하셨을 텐데 어떠셨어요? 네,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는 어머님께서 일반 학교를 보내기 원하셨어요. 예.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아무래도 그때 당시 한국 현실이 이렇게 장애를 가진 사람이 일반 학교에서 적응하기 좀 힘들 수 있으니까 특수학교에 보내자라는 의견이 대다수였는데 어머님은 일반 학교에 보내는 것을 원하셨고 강하셨어요. 어머니께서 강인한 여성이었고요. 이제 입학해서요 행복하게 보냈고요. 이제 1학년 때 입학했을 때도 저는 이제 유치원을 안 나왔고 공부를 한 적이 없으니까 한글도 잘 몰랐거든요. 예. 네. 그래서 뜸은 뜸을 읽을 수 있었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실 자연에 대해서 경험도 없고 차를 타고 어딜 가본 적도 없으니까 시험이라는 것도 몰랐고요. 이제 첫 번째 시험을 볼 때 저는 그냥 무조건 써서 냈어요. 써서 냈는데 선생님 한 분이 오시더니 담임 선생님이시죠. 그 자리에서 시험지를 바꾸시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시험지를? 네, 시험지를 주시면서 다시 풀어봐 한승아 이제 이러시는 거예요. 오답을 적었더니 네, 근데 그 문제가 뭐였냐면 여치인가 메뚜기인가를 보고 이제 고르는 문제였어요. 사막이었는지 여치였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본 적도 없으니까 또 시험이라는 것도 그냥 뭐 크게 부담 없이 생각했고 그래서 뭐 아무거나 체크를 했는데 선생님이 그걸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조금 생각하고 다시 적었는데 다시 한번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한승아 좀 진지하게 천천히 생각해봐. 그 기대를 주시고 기회를 주신 예,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건 다 틀렸겠죠. 사실 뭐 다시 풀어도 풀 수 없는 문제니까 하지만 그걸 계기로 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선생님께서 이거 문제를 왜 바꿔줬을까 생각하게 됐고 공부라는 걸 이제 하게 되면서 이제 그 다음 시험 때는 성적이 이제 확 올라갔죠. 덕분에 야. 선생님 덕분에. 네. 저 혹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또 한 사람이 선생님이시네요. 예예예. 예, 예. 좋은 선생님 만나셨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초등학교 때 경험한 건 선생님들을 참 좋은 선생님 보내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아까 그런 기회를 주셨던 선생님. 예. 그리고 이제 제가 2학년 됐을 때는 보통은 공부 잘하는 애들을 반장 후보로 넣었는데 네. 선생님께서 저를 반장 후보로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은 선생님이시다. 너무 좋으시다. 네, 그러한 것이 저에게는 장애가 별게 아니구나. 자존감이 확 올라가서 그런 문제니까. 그런 인식 가운데 살게 하셨어요. 아동 기간을. 별게 아니구나. 그래서 친구들과 뭐 같이 어울려지는 데 있어서 전혀 부끄러움 같은 것도 없게 하셨고 그래서 2학년부터 6학년 때까지는 반장을 계속 하게 됐고 그게 반장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목발로 이제 뭐 친구들하고 놀기도 하고 네, 목발이 저에게 너무 친숙한 것이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아동 기간을 너무 행복하게 보냈어요. 네. 네, 그리고 중학교에 이제 입학을 했을 때는 제가 신일중고등학교라는 학교를 가게 됐는데 네. 네, 그 학교는 이제 어머니, 아버님께서 이제 미아동으로 이 신일 학교가 장애인들을 위한 램프 시설이 있는 거의 유일한 학교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다니게 됐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은 굉장히 학교가 넓어요. 네. 14만 평 정도 되는 땅인데요. 명문 학교잖아요. 와. 네, 야구도 굉장히 잘하는 학교였고, 굉장히 행복했던 기억이 들어가면 넓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탁 트인 전경 가운데에서 일단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기억에 남는 건 그 학교를 세우신 이봉수 이사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부터였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분의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학교 이제 유리에서 창문에서 밖을 보면 14만 평이니까 미아역에서부터 수유역까지 거의 되는 그 땅이거든요. 그런데 그 운동장이 4개가 있고 운동장 밖에 그 건물들을 하나도 세우지 않았었어요. 테니스 코트로만 되어 있었는데 저 멀리 100군데가 보이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몰랐었어요. 저희들은 그냥 학교는 원래 이런가 보다. 근데 어느 날 그 저희를 장문 선생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면서 이사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해주셨는데 예. 너희들은 왜 이 학교 밖에 건물이 없는지 이유를 아느냐. 예. 이사장님께서 너희들이 교과서를 공부하지만 교과서에 갇힌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아. 저 밖에 땅을 사두시고 아무 건물도 못 짓게 하셨다. 이야. 그래서 너희들은 교과서를 보지만 창문 너머의 백운대를 보면서 공부를 하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다. 근데 그에게 저에게 울림이 됐고 예. 저에게 메시지로 들어왔어요. 아. 이 사람이 너무 대단하시네요. 거기에 뭐 사실은 뭐 건물 빌딩 뭐 다 올라갈 수 있는 그곳을 미션 스쿨이죠. 맞습니다. 미션 스쿨이셨고 원래는 대학을 세우고 싶어 하셨지만 그게 이제 허가가 나지 않아서 중고등학교를 세우게 되시면서 이러한 이제 좀 철학들을 교육 철학을 갖게 되셨고 그래서 교훈이 믿음으로 일하는 자유인이었어요. 멋있어. 믿음으로 일하는 자유인. 내가 원하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가게마다 혹은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마다 그 교훈을 걸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다는 걸 나중에 발견하게 되고 졸업생분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일하는 사람 되어야 하는데 그 일함에 있어서 자유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독립의 정신이다 라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나의 자유가 아니라 타인을 자유케 해주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도 인생이 미담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좋으신 그 분들, 단한 사람을 계속 연결 만났지만은 그 조금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조금 뭐 기분 나쁜 일이나 안 좋은 상황이 생기시진 않았을까? 고등학교 넘어서요. 넘어서? 네. 고등학교 때까지는 저는 너무너무 그냥 행복하고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제 대학교 가서 좀 힘들어졌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 이제 대학교 가서는 저는 뭔가 내가 자립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초중고는 저희 어머님께서 학교를 두세 번씩 오가면서 저를 도와주셨어요. 화장실 갈 때, 또 하교할 때, 등교할 때 같이 길을 목발로 걸어주시고 그런 동행자가 되어주셨고 친구들도 그렇게 도와줬고 했는데 대학 되면서부터는 이제는 내가 성인이니까 내가 혼자 대학을 다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을 들어갔는데 이제 경희대학교라는 학교를 갔는데 캠퍼스가 예쁜 학교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는 휠체어를 교실에 두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대학은 제가 강의실을 옮겨 다녀야 하고 그리고 나서 뭐 봤더니 계단도 너무 많고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램프 시설이 있어서 사실 뭐 이동하는 데 있어서도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거의 모든 건물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 많았고요. 근데 이제 저는 몸이 좀 컸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좀 힘들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또 IMF가 이제 97년도에 왔어요. 근데 그때는 3층 이하는 엘리베이터를 끄고 3층 이상은 엘리베이터를 킬 수 있도록 법안이 이제 그때 좀 됐었어요. 경제가 어려우니까. 네. 근데 행정적인 그 편의를 위해서 모든 건물에 그냥 다 꺼놓는 거예요. 아이고. 아, 그럼 안 되지. 네. 근데 제가 역 하나를 가는데 그 가장 날렵할 때를 기준으로 하면 걸어가서 역 하나를 가는데 50분에서 1시간이 걸리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가면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아무것도 못 먹어요. 그러니까 탈진 상태가 그럼요. 되니까. 근데 이제 대학교는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계속 옮겨 다녀야 되고요. 그렇죠. 매 시간마다 옮겨야 다녀야 되는데 항상 지각이고 항상 땀은 뻘뻘 흘리고 그러니까 이제 제 스스로 자존감이 낮아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다르구나. 좀 다르구나. 내 장애가 되게 큰 거였구나. 근데 나 혼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뭔가 피해를 주기 싫고 더 이상 부모님에게도 피해를 주기 싫어서 그렇게 이제 다니다가 이제 어깨가 좀 다치는 일이 있었어요. 계단에서. 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 얘기를 못하고 학교를 가는 척하고 네, 그냥 학교에 못 올라가니까 아예 거기 밑에 있고 그러다가 학사 경고를 맞은 거예요. 네, 거의 다 F를 쭉 맞고 이제 그랬죠. 그리고 그때부터는 제가 자존감이 거의 바닥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어렵게 학교를 거의 한 7년 정도를 다닌 것 같습니다. 자존감이 한번 떨어지면 그게 회복하는 그렇죠. 게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회복은 되셨어요?
감사한 건 힘들었죠. 굉장히 힘들었는데 제가 대학 생활 자체를 놓고서 힘들어서 그만둬야지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게 하셨던 게 너무 감사하고요. 예. 곰곰이 돌아보니까 힘들지만 계속 옮겨 다니고 또 힘들지만 지각하더라도 강의실에 들어가고 그렇게 하게 됐던 것이 어린 시절부터 사실 못 걷는데 예. 걸을 수 있다고 하셨던 선생님 또 초등학교, 중등학교를 통해서 평범하게 훈련됐던 그 걸어다니는 훈련들 이런 걸 통해서 대학 시절도 그냥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예.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 힘들지만 당연히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있어서 좀 느리게 갔죠. 전체적으로 4년 안에 할 수 있는 걸 7년에 나누어서 그리고 남들보다 성적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평균은 할 수 있어. 이제 이렇게 하나님 마음 주셔서 그렇게 마치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제가 중등, 고등 과정까지 이 대학에 있는 어려움을 이미 아시고 모든 근육들을 세팅해 두시고 저를 보내신 거지 일방적으로 제가 할 수 없는데 그 대학의 환경에 똑 떨어뜨려 놓으신 게 아니라 이미 모든 것들에 대한 훈련 과정이 다 맞춰지고 나서 저를 그곳에 보내신 것 같아요. 아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지금은 웃으시면 말하지만. 네. 근데 이 이제 목회의 길, 또 지금도 목회를 감당하고 계시지만 이제 목회만 해도 사실 힘들잖아요. 네. 혹시 오해하실까 봐 제가 힘들다는 건 아니고요. 힘들어 보여. 그때 혹시 오해하실까 봐. 네, 목회하는 것도 힘든데 지금 아까 우리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예술학교 달꿈 예술학교를 이렇게 시작조차 한다는 자체가 쉬운 게 아닌데 어떻게 또 학교를 시작하신 거예요? 사실 학교는 생각도 안 했고요. 네. 저는 교육의 전문가도 아니고 또 사실 신학도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지만 학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2011년 그 해에 제가 이제 뭐 심리학도 공부를 시작하고 신학도 그 즈음에 하게 되면서 저희 교회 청년이 작곡을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네. 우리 주영은 선배님도 그 작곡을 하시잖아요. 그죠? 네. 예전에. 아, 그러세요? 네. 네. 이 작곡이란 달란트를 통해서 영혼들에 대한 전도를 하고 싶다. 네. 그래서 너무 좋다. 근데 우리 방향만 좀 수정하자. 네. 사랑이 먼저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작곡을 전공한 친구 두 명, 저희 누님이 미술 하셔서 미술, 저는 이제 상담, 그리고 기타 또 드럼 하는 친구, 기타 하는 친구들 모여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이 정도 달란트가 있는데, 홍보하면 20, 30명 오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열심히 홍보를 했어요. 근데 막상 온 친구는 한 명인 거예요. 네. 네, 그 한 명도 제가 가끔씩 만났던 이제 학교를 좀 다니기 싫어하고 자퇴 직전의 아이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힘과 노력으로 홍보했던 아이는 안 왔던 거고요. 하나님이 이전에 맡겨줬던 영혼만 한 명이 온 거예요. 그때 저희들이 고민을 했어요.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한 명을 위해서 해야 될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때는 그래도 대답이 쉬웠어요. 길게 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시작이 됐고요. 그렇게 시작이 됐다가 이듬해에는 이제 좀 소문이 난 것 같아요.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는 게. 그래서 주변에서 한 20, 3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오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다양한 아이들을 만났어요. 다문화, 뭐 그룹홈, 뭐 방과 후 학교의 아이들 그리고 교회에서 운영하는 뭐 일반 센터의 아이들까지도 다양하게 섞이는 그런 아주 좋은 모임이 되었었고요. 그렇게 이제 한 2년 정도를 하다가 그 가운데에서 왔던 한 친구가 꿈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떤 꿈이니 물어봤는데 이제 뮤지컬 하고 싶다. 그런데 이제 그 보통은 상담에서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다른 좋은 기관에 연계하는 게 상담의 종결이거든요. 마찬가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좋은 기관들을 내가 좀 알아봐 줄게. 근데 이제 그 친구는 그때 당시의 마음이 여기서 배우고 싶어하는 마음이었어요. 저는 여기서 배우고 싶어요. 선생님들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제가 아니라. 네. 그래서 그때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때 저희들이 다시 회의를 하고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이 한 명을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근데 해답은 다른 내려놓을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밖에 저에게 해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은 상담을 해보고 다른 기관으로 갈 수 있으면 그 기관으로 돌려보내고 또 저희 교회가 했었던 행사들은 취소함으로 이 아이를 위한 뮤지컬 입시 프로그램을 만들자 해서 그것이 첫 번째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고요. 예. 그 이듬해에 이제 그 친구가 지금은 이제 잘 또 뮤지컬을 전공하고 있는 배우가 되어가고 있고 그 이듬해에 이제 한 명의 또 아이가 학교를 이제 그만두게 되었어요. 네. 이제 그만두게 되는 과정에서 제가 상담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학교 들어가는 것보다 그만두는 게 더 용기 있는 일인 것 같다. 네네. 들어가는 건 당연히 들어가지만 그렇죠. 그만두는 건 내 용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네. 대단하다 그 결심은. 예. 그런데 미워하는 마음 말고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주실 거라는 확신으로 그만두자. 네. 그래서 이제 한 달 정도 상담하고 그만두고 나서 저희 교회가 지하예요. 이제 여름철 장마철이면 물이 다 새거든요. 근데 고칠 수가 없는 이제 그러한 구조인데 그 이제 그 뭐죠? 그 천장이 한번 무너진 거예요. 비가 너무 많이 샜는데. 근데 그 다행히 그 아이들이 그 전에 나와 가지고 다행이었지. 그 무너졌으면 아이가 있었을 때 큰 이제 좀 손상, 아이들의 네. 생명이 위협이 되는 그런 일이 있을 뻔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아이들은 그곳에 가서 공부하고 아침부터 밤까지 밥도 해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는 저희 집에 가는데 정말 행복한 가정에서 살았더라고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대로 예쁜 정원이 나름 있는 그런 집에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그 아이들은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바로 떠나와서 관심 없는 그곳에서 여전히 배가 새는 그곳에서 그곳이 좋다고 거기에 머물러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에게도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약속은 했는데 좋은 일은 마냥 생기지 않는 그쯤에 제가 집에 있는 계단을 올라갈 때 넘어졌어요. 넘어지면서 아버님께서 이제는 계단을 없애는 리모델링 공사를 하자 그런 얘기를 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 마음을 주셨어요. 이제 저를 위해서 리모델링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하나 우리가 같이 만들면 좋겠다. 네. 네, 그렇게 되면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준비하던 차에 그해 똑같은 평수에 집이 리모델링 하다가 무너지는 네. 그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예. 아버님의 마음이 바뀌셨어요. 그냥 차라리 깔끔하게 새로 지어주자. 그래가지고 지금은 지하부터 2층까지는 학교 공간, 그리고 3층은 저희 가족이 거주하는 집,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복합 공간이에요. 그래서 5층은 저희가 렌트를 해서 네. 건축을 했던 빚을 갚는 용도로 쓰고 있고, 예. 그래서 지하부터 2층까지는 학교지만 또 1층에 카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이들이 이 공간에 들어와서 비록 좁지만 예. 아무리 좁은 공간이어도 다양한 사람들이 오가는 공간임을 느낄 수가 있고 체험할 수만 있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돼서 그 아이로 인해서 학교가 생기게 된 겁니다. 아. 저의 결심이 아니라. 네. 근데 이제 학교를 운영하려면 이제 운영비가 필요하잖아요. 네. 학생도 좀 있어야 될 텐데 어떻게 운영을 하나요? 사실 운영에 대해서 당연히 걱정이 되니까 저도 네네. 처음에는 컨설팅을 받으려고 이제 다녔어요. 근데 네. 이제 컨설팅을 받을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필요는 하지만 운영되기는 어렵다라는 이야기였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 마음은 오래가는 학교를 만들 생각은 없었어요. 네. 뭐 몇 년 뒤를 바라보고 만드는 학교가 아니라 지금 당장 이 아이에게 필요하니까 그러한 학교를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학교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네, 학교의 건물이 목적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들었던 생각이 제가 고등학교 때 받았던 이 사장님의 교훈들 이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나면서 건물 안에서 그냥 공부만 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고 좀 사람을 배우고 좋은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좀 제가 다리 놓는 사람들의 역할을 해주고 싶다. 이것이 저에게 가장 큰 것이었고요. 하지만 동시에 돈이 없어서 아이들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립, 믿음으로 일하는 자유인은 독립의 정신이니까
1층의 카페를 통해서 카페의 수익의 80% 정도를 학교에 기부하는 형태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풀뿌리처럼 저희들에게 개인 후원해 주시는 분들 그렇게 운영이 돼서 딱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래서 제가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넘치게 주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적재적소에 딱 필요한 사람 한 명을 통해서 필요한 만큼의 훈련을 하게 하셨고 가장 필요할 때 광야로 던지신 것 같았지만 예수님께서 광야에 내모실 때도 혼자서 가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모셨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시험이 있는 곳에는 광야에는 늘 성령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그러한 경험들이 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그 학교 몇 년째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2018년에 저희가 개교를 했고요. 지금 2022년이니까 그동안 학생들이 어느 정도 이제 지금 이제 하나 둘 셋 넷 네 명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그 이름 그대로 의미 있는 학교로 성장하기를 저희가 바라겠고 그럼 마지막으로 목사님의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라고 질문했던 그 질문의 대답, 지금 그런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분들에게 목사님 어떤 이야기를 좀 전해주고 싶으세요? 저와 똑같이 인생의 이런 고난과 고통 때문에 질문하는 경우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천국 가면 저도 물어보고 싶은 게 참 많아요. 예. 하나님 왜 꼭 교통사고여야 했습니까? 왜 꼭 장기에 뭐 췌장이나 신장 같은 걸 떼내면서까지 이제 허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많이 휘어서 이제 이렇게 오른쪽은 아예 지탱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왜 꼭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시면서 당신의 도구로 씁니까? 그런데 이런 질문이 있어야 질문이 있어야 그분께 더 다가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에 질문이 없으면 궁금하지도 않으면 다가가지 않거든요. 그러네요. 물어보고 싶어서라도 전 천국 갈 거예요. 물론 천국에 확신이 있지만 저는 하나님께 이걸 직접 물어보고 확인하고 싶어서라도 꼭 갈 거고 이것은 마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날에는 우리가 깨끗이 알게 된다 했던 것처럼요. 저는 그렇게 확인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물어보고 확인받고 이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하고요. 언젠가 우리가 같은 곳에서 그 모든 것을 확연하게 하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더불어서 사실 제가 뭐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계기가 뭘까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잘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늘 여기를 피하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여기라는 건 제 삶의 현장을 제 고통을 늘 떠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물어봐요. 목사님 어떻게 이런 일을 하세요? 그런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대답은요, 제가 했던 게 없어요. 근데 그때그때마다 예전에는 저를 이렇게 만났던 선생님들이 계셨지만 지금은 제게 그 한 명의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과 함께 할 때마다 제가 힘들 때마다 아이들이 했던 얘기들이 제게 메시지가 되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힘들어서 한번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학생이었던 친구가 한 얘기가, 목사님 기도하고 결정하셨어요? 목사님 비전이라면서요. 목사님 비전이면 끝까지 하세요. 이 아이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지금까지 있게 해준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어쩌면 저이지 않았을까. 끝까지 찾아와준 아이들이 목자이지 않았을까. 제가 목자가 아니라요. 계속 떠나고 싶어하는 저를 찾아와주고 그 힘든 상황에서도 한 명이라는 학교를 검색해서 찾아가지고 와준 아이들. 사실 얼마나 좋은 학교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곳에 가지 않고 여기까지 와준 아이들, 그런 아이들, 이 아이들이 한 명이라고 해서 맛있는 거 안 먹고 뭐 좋은 뭐 많은 아이들이 먹어야 되는 것들 안 먹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좁은 공간에 와준 아이들이 오늘 저를 있게 해준 것처럼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반드시 그 옆에 누군가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래요. 한 명이 있을 것이다. 그 한 명을 좀 우리가 찾았으면 좋겠다. 그러네요.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21 사람 찾기. 맞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이 아주 은혜가 됐습니다. 수지자매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 오늘 참 그 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네. 와닿네요.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남들이 다 등을 돌릴 때나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할 때 나한테 힘을 줬던 한 사람이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지금 한 사람을 키우는 학교를 하고 있다는 네. 것도 하나님의 예정된 수순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요. 우리는 오직 한 사람, 예수님 네. 닮은 삶으로 그 한 사람이 되어서 또 다른 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박영 목사님. 사실 우리는 다 건강한 듯 보이지만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요. 네, 포기하고 다시 못 일어날 것 같은 그러니까 이 영혼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시대인데 오늘 목사님의 고백을 통해서 그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는데 저는 자꾸 그게 상상이 되는 거예요. 주님 만나러 갔을 때 이제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한승아 이제 일어나 걸어라. 저는 그날이 다시 아,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얘기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늘 한 사람씩 보내서 내가 어려울 때 나의 손을 잡아주던 그런 존재들이 있을 텐데 우리 그런 한 사람의 존재는 잊어버리고 늘 나를 괴롭혔던 한 사람 회사에 가면 꼭 뵈기 싫은 사람 한 사람이 있거든요. 나를 아주 못되게 구는 한 사람. 항상 나를 괴롭혀, 나를 잘해줬던 선생님은 기억이 안 나고 나를 때렸던 선생님만 기억을 하고 그 한 사람만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외치는 또 어떤 한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가 싫어지고 뭐 이런 나쁜 한 사람을 항상 우리가 머릿속에 늘 새기면서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 나에게 미운 한 사람이지만 나 또한 누군가에게 미운 한 사람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나에게 손을 내밀어준 한 사람 또 그런 사람이 되는 사람 또 그런 성도가 되는 교회 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목사님 앞으로도 열심히 응원하겠고요. 또 하시는 사역 위해서도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가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